마시고 오늘 함께해서 소원이 소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후스텝 걸. 안녕하세요. 정말 여기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취재 열기가 시민분들이 뜨거우신데요. 오늘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잘 편안하게 오셨어요? 다급하게 오진 않으셨나요? 다급하니님께서는 다급하게 오진 않으셨어요? 오늘은 네. 느긋하니로 정말 대세돌만 한다는 예능 프로그램을 정말 다 접수를 하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뭐 한 씨도 그렇지만 다른 멤버들 혜리 씨는 요즘에 장금이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아니 저기 매향미도요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EXID 멤버분들도 점점 더 새로운 캐릭터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매향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것 같다? 그러면요 장금이로서 매향미와 어울리는 요리를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김치요. 김치. 일단은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에 뭐 퓨전 요리도 있지만 그런 주요 재료에 김치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뭔가 딱인 것 같아요. 네. 딱인 것 같습니다. 김치 같은 정말 국민 대표 요리니까 매향리가 대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EXID 앞으로 이런 EXID가 되고 싶다. 어떤 EXID? 국민 수식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받고 싶은 수식어 있으세요? 네, 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하니까 항상 발전하는 그런 발전돌. 발전소 같이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네네. 역시 EXID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곡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향이를 뜨겁게 달군 EXID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으니까요. 더 열정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요, 저희 엘리양의 작사, 작곡한 매일 밤이라는 곡을 같이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할게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을 하라고 해요. 모게요!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위아래를 부를 예정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위아래 위아래 다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불러주실 거죠? 네! 네, 오늘 EXID 매양리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EXID는 위아래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EXID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